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와 봄이네 예쁘다 이렇게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신비로운 우주를 체험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즐겁게 소통하고 정원이 더없이 다채로워졌습니다. 봄날의 화사한 정취가 펼쳐지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원박람회 폐막 이후 장장 5개월 만에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우주와 만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라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와 시장님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제가 알던 그 국가정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 국가정원의 컨셉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순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순천이 가는 방향은 늘 뒤 과거보다는 앞으로 가고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거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낸 것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에요. 우주인이 놀러오고 싶은 그 순천은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한데. 궁금하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그 꿈의 다리 맞아요? 그 자리 맞아요? 여기? 맞아요. 맞네. 이게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이름이겠죠. 전 세계 14만여 명 어린이들의 꿈을 저장했던 꿈의 다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비로운 우주 에너지와 순천만 습지의 생명 에너지를 모티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흥미로운 공간을 창조해낸 거죠. 드디어 저희가 우주선 안에 들어온 건가요? 우주선 지금? 안에 들어왔어요. 와. 근데 네. 이제 우주선이 위로 솟아오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연소돼서 지금 내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파란 불꽃이군요, 이게. 예, 그럼요. 근데 보니까 정말 브릿지 곳곳에 와 이곳이 우주선인가 싶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예. 많아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 예. 여기 원래 있던 그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디로 갔나요? 아, 저 끝에 보시면 네. 자기 이름 치면 우주선에 실려서 자기 꿈이 우주로 날아가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린 조그마한 그림들이요? 아, 그럼요. 그거 다 돼 있어요. 와,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요? 갑시다. 와, 진짜 네. 재밌다, 여기. 네. 세계 어린이들의 싱그러운 꿈들이 모인 거대한 요람. 그 가치를 지키려면 소중한 꿈들을 잘 간직해야겠죠. 어린이들이 그린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 누구나 꺼내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했답니다. 애니메이션 특화 도시로 향하는 순천시의 정체성은 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정원 곳곳에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둥지를 틀었는데요.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싱그러운 정원의 만남.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시장님, 근데 작년 정원하고 진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정원이 되게 귀여워졌어요. 여 키즈 가든이거든요. 네, 작년에 못 보던 거 많죠. 이런 캐릭터들이 막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도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여기 정원에다 살짝 한번 입혔어요, 이게. 아...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제 정원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또 있다고요? 많죠. 저기 앞에 살짝 보이는 캐릭터 보이죠, 저게? 유미의 세포들 아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그 안에 가면 우주인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여덟 대가 이제 야간에는 그 동천의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낮에 이용하더라도 옛날처럼 밋밋한 배가 아니라 바로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다 거기에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 이곳은 두다하우스. 디지털 인형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두더지 두다가 탐험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애니메이션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두다는 산림청의 숲으로 가자 홍보대사로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캐릭터랍니다. 두다와 대화를 하면서 정원을 알아간다면 더욱 흥미롭겠죠. 우리 친구 네덜란드 정원 가봤어? 모양은 왕관처럼 생겼고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야. 튤립과 같은 꽃이 잘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꽃은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이야. 그렇구나. 네덜란드 정원으로 발길을 돌리면 벚꽃과 튤립의 싱그러운 조화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과장님 정말 저희가 봄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정원인데요. 4월하면 아무래도 가장 튤립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덜란드 정원은 지금 뒤에 보시는 튤립 물결이 풍차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네. 마치 네덜란드의 풍차 마을에 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보니까 작년 국가정원의 모습하고 꽃과 나무 배치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점에 중심을 좀 두고 바꾸셨을까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과 애니메이션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원의 각각의 테마별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기존의 미로 정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미로 정원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장소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수목들을 좀 재정비하고 유미 세포들 캐릭터를 저희들이 중심부에다가 조성하여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그 핫플레이스 장소로 이렇게 다시 리뉴얼하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식재된 봄꽃은 튤립과 수선화, 다할리아를 포함한 총 90여 종 150만 본. 어디에서든 싱그러운 꽃향기와 해사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선한 공간을 소개해드릴까요? 정원에서 일과 휴식, 관광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 어떠세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공유 오피스까지 야무지게 갖춘 정원 속 꿈의 일터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회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맞나요, 이게? 정원 워케이션이 바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안에 내부에서도 업무할 수 숙박 내 시설 안에 업무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앞에 정원을 보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원에서 워케이션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앞에서 꽃과 향기와 뭐 소리와 다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나가고 싶다 할 때는 어떡하나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든 오피스 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 한번 끌고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가볼래요. 네. 와, 이렇게 주시는구나. 자, 어디로 가볼까? 피크닉 가는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오피스를 차려보도록 해야겠어. 어디에서든 나만의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노트북과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설치 완료. 이제 업무 스피드를 끌어올려볼까요? 자연을 벗삼아 정원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한다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업무 환경이 되겠죠. 와, 이렇게 일하다가 딱 봤는데 자연이야. 너무 좋은데요? 사람은 역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자연과 함께 뭐든지. 이렇게 일하면 너무 좋지, 매일매일. 와,
싱그러운 자연 속에 우주와 애니메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더해 새롭게 열린 정원. 다채로운 콘텐츠와 자연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행복한 봄날의 시간을 누려보세요.